원래 바이크는 타셨어요? 아, 듀콕 1대로 타다가 늦었다고 이제 고백이랑으로 가려고. 아, 가보시네요. 네. 와. 듀크보다는 투바에서 다시 해보자면 네. 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신차 내리신 거예요? 아니 저는 회사 동생 거 인수 받았는데 동생이 유럽을 저기 저, 그 바뀌면서 출장 나가면서 외근 나가면서 이제 제가 인수하게 됐어요. 아, 저는 이전에 이제 저기 혼다의 블랙이도 아메리칸 스타일 그거 타다가 저는 그거 저는 저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타지 타는 사람인지 정도인데 저는 이제 오토부츠 그리스 타고 아, 그러니까 스포츠 키로수가 이게 한 13,000 그때 오, 많이 많이 튜닝 다 솔직히 다 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토론 토론 하는 거 시간 측 때는 시간까지 어 이거 형이 좋아하는 거네 이거 강풍해지니까 지금 상태에서 너무 깨끗하고 헤드는 얼마 전에 바꾸셨다고 그 글 올려놓은 거 봤거든요 저거 앞뒤 브레이크 다 바꿨고요 네 지금 이거 한번 타실 거면 이제 엔진 오일만 한번 가시 알차처럼 막 뭐 9천 만 땡 게 아닌가 세이드 조정 안 하면 돼요? 완전 맞춰도 이게 바로 된 거 보니까 이 스탠드도 원래 없던 데 코 웨이스 네 원래 없어요 웨이스 10만원 내린 거예요 750이 되나요?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타자 얼마까지 생각하시는데? 얼마까지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제 제가 오토바이 이걸 못 타고 가요. 그래가지고 2천만 부탁해야 되는데. 저녁도 한번 제가 또 사주고. 아 오늘도 가신다고요? 지금 가져갈게요. 예. 저기 아직 클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왜냐면 너무 멀더라고요 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또 오려면 시간이 저희도 다 직장인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동생분도 같이 오시고 또 가서 전했다 보니까 그럼 제가 10만 원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옵션에 상관없을까요? 네. 그리고 불러주시겠어요? 011이래요. 011 9009에 09506 아침에 집어 출근하자마자 나 엄마가 알면 죽는데 네 열심히 맞춰놓을게요. 엄마가 알면 죽는데 710만원 이체한 거? 710만원 너무 많다. 와.